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도, 경북은 16도에서 20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돌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고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기상들은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안개가 강하게 끼는 곳이 있겠다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한 17살 김모 군이 오늘 새벽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채 도주한 17살 김모 군이 오늘 새벽 1시 10분쯤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의 한 중학교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도주한 지 14시간여 만입니다. 경찰은 평소 김 군과 가깝게 지내는 친구 집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하다가 김 군이 나타나자 2km가량 추격해 검거했습니다. 웬만하면 갈 가능성이 이 친구가 안 맞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저께 우리가 인력을 잠복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누가 나오길래 옷을 들고 나오길래. 김 군은 도주한 지 30분 만에 수갑을 풀고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에서 휴대전화를 빌려 친구에게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고 있던 수갑은 대구 중구의 한 백화점 근처에서 친구를 만난 뒤 버렸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군을 상대로 정확한 도주 경위와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도주 혐의를 추가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도주 사고가 발생한 지 14시간여 만에 피의자는 검거됐지만 경찰은 허술한 피의자 관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에서도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오늘 오후 수능 예비소집장과 시험장 학교 관계자가 참가하는 회의를 열어 예비소집 및 시험장 운영과 관련한 지침을 전달하고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 요령도 알려줄 계획입니다. 저녁 8시부터는 세종시에서 배달된 2014학년도 수능 시험지가 대구 여구에 도착해 하역을 하게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하루 6개 조, 전체 17개 조의 경비 인력을 편성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 대구경찰청 등이 운영하고 있는 SNS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SNS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내일 완료 보고회를 가진 뒤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구시와 대구시의회, 구군, 대구교육청, 대구경찰청 등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SNS를 연계 통합한 것으로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노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14.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의 국정감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지자체 노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통과해 적발된 경우는 17,8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4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인천 4,300여 건, 부산 1,780여 건, 대구 850여 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중소벤처기업의 입주를 돕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재단,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 공동연구센터를 짓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데 이어 오늘은 7개 입주 희망기업과 업무 협약을 합니다. 공동연구센터 건립을 맡은 민간사업자는 이달 중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 1월 건물 분양을 할 계획인데 내년 11월쯤에는 입주가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구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이들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계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4명으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심의 자문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외국인 주민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다문화 가족 6,710여 명을 포함해서 근로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등 모두 32,522명입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경북 전체 경찰 5,666명 가운데 여경은 329명으로 5.8%에 그쳐서 전국 평균 7.4%에 비해 많이 낮고 전북에 이어 최하위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4년 사이 33명만 증가했고 경감 이상의 간부급 경찰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성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 등 여경의 장점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여경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생활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